오늘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소형 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약 146평 정도의 규모로 작은 농막을 설치하시거나 나무를 심고 텃밭을 가꾸시기 알맞은 땅입니다. 해당 토지에서 북쪽으로 지리산 노고단이 조망되며 약 5분 거리에 섬진강이 흐르고 20분 거리에는 남도의 명소인 화개장터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산과 논으로 둘러싸인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작은 농막 하나 설치하시고 나무를 심으시거나 텃밭을 가꾸실 땅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입지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평리에 위치합니다. 토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지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하며 해당 토지에서 노고단이 조망됩니다. 약 5분 거리에 섬진강이 그리고 차량 20분 거리에 화개장터가 위치했습니다. 그 외에도 약 20분 거리에 구례군청과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쪽으로 약 20분 거리에 경기권으로 이어지는 냉천 IC가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전라도, 경상도와 이어지는 황전 IC가 위치합니다. 해당 토지는 마을에서도 약간 떨어진 논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해발 700m 고지에 계족산이 그리고 뒤쪽으로는 지리산 노고단과 마주보고 있는 국사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날씨가 흐린 편이라 지리산 노고단이 잘 조망되지는 않지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선명하게 잘 조망된다고 합니다.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당 토지의 위치입니다. 약 146평의 규모이며 가로로 길쭉한 형상입니다. 또한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니지만 현황상의 도로가 잘 이어져 있어서 출입하시는 데 불편함 없고 차량까지 진입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를 기준으로 약 1.5km 정도만 가시면 버스 정류장과 2차선 도로와 이어지기도 합니다. 해당 토지는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관리가 안 되어 풀들이 많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시거나 작은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농막을 설치하셔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농막은 주거의 용도가 아니라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구나 농업용 기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6평 이하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 주변으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시골의 특성상 주변 산지에 분묘는 있습니다. 또한 영향이 거의 없는 거리이지만 해당 토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600m 그리고 약 700m 지점에 두동의 우사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해당 토지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 선이 해당 토지의 경계선입니다. 가로로 길쭉한 형상으로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농업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폭은 가로가 약 46m 내외, 세로가 약 10m 내외의 폭이며
해발 고도는 100에서 200m 고도입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483제곱미터, 약 146평으로 지목은 전, 형상은 부정형, 지형은 완경사, 방위는 지형상,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이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가 해당 토지에 접하고 있는 현황상의 도로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해발 100에서 200m 고도에 위치하며 아래쪽으로 완경사지에 넓은 마을과 농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서쪽으로 마주보고 있는 이 산은 계족산으로 구례의 사성암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서 있는 해당 토지의 경계에서 북서쪽으로 100에서 200m 사이에 저수지도 하나 있습니다. 민물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쪽으로는 계족산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날씨가 흐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리산의 노고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현황상의 도로는 해당 토지 경계까지 거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차량으로 진출입하실 수 있는 폭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며 차량을 돌려서 내려오는 것도 큰 불편함 없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 중간으로는 임도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현재 나무들과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가로 길이 약 45에서 50m 내외, 세로 길이 약 10m 내외의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아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지만 경사도도 완만하여서 약간의 땅고르기 하시고 수풀과 나무 정리하신다면 원하시는 용도의 땅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토지는 지형상 서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완경사지에 동서남북으로 크게 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채광도 좋은 조건입니다. 주변으로는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토지를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약 50m 거리에 주택도 위치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인입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전기와 수도 인입의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군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농업용 용수를 사용하시려면 약 50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만수재라는 저수지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해당 토지의 남쪽 경계에서 북쪽 경계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좌우로 수풀과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철이라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주택가 앞쪽으로 주택에서 자유롭게 키우는 반려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로 진입하실 때 반려견들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라남도 구례군 간접면 수평리에 위치한 해당 토지의 총 매매가는 1,6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토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민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정성을 다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